경찰이 잡아가고 감옥에 가게 될 거고 너는 독일에서 추방을 당할 거야. 계속 추가하면서 뭔가 금액이 덧붙여지더니 결국은 600유로가 넘는 돈이 우리가 널 고소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경찰 전화할 거다. 그곳에 통장을 확인을 해봤더니 번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어느 사기친 사람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저 혹은 제 주변에서 직접 겪은 독일에서 당한 사기 수법들을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덧붙여서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독일에서의 사기 유형은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수리기사 혹은 열쇠공을 불렀을 때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경우, 두 번째는 영수증을 위조하는 경우, 세 번째는 집 구할 때 가짜가 주인 행사를 하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는 클라인안짜에게라고 독일판 중고나라 혹은 당근마켓에서 생기는 그런 사기가 있어요. 일단은 수리기사 혹은 열쇠공을 불렀을 때 당하는 억울한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인으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지금 집에 경찰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혹시 가능하면 와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뛰어갔죠. 얼른 가서 상황 설명을 한번 들어봤더니 집에 변기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도 한번 부른 적이 있었던 사설 수리 업체에 전화를 걸어서 수리해주시는 분을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번엔 다른 분이 오셨던 거고, 근데 그분이 변기를 제대로 살펴보기도 전에 무슨 계약서 같은 거를 주면서 빨리 사인을 하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신중하게 보고 사인을 하려고 읽어보고 있었더니 거기에 잘못 써있는 거 하나도 없고 틀린 말 하나도 없고 내가 빨리 이 일을 착수를 하기 위해서는 너가 빨리 사인을 해야 되니까 빨리 해라. 혹시라도 나중에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사인을 했을지라도 나중에 고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래요. 근데 이전에 그 수리 업체에서 맡겼을 때도 충분히 뭐 되게 만족스럽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믿고서는 사인을 하고 그랬대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분이 다시 변기를 제대로 살펴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좀 시간이 생겼으니까 그걸 다시 찬찬히 읽어봤더니 변기를 보기도 전에 작성한 문서인데 거기에 이미 400유로가 넘는 금액이 찍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그 수리하시는 분이 변기를 살펴보면서 아 여기는 뭐가 뭐 잘못돼가지고 뭐 무슨 특수한 기계가 필요해서 얼마 추가 뭐 해서 또 얼마 추가 계속 추가하면서 뭔가 금액이 덧붙여지더니 결국은 600유로가 넘는 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수리공이 얘기를 했을 때 제 지인분은 이건 진짜 너무 아닌 것 같다. 단지 변기가 막혔을 뿐인데 그거 하나 뚫는데 600유로가 넘는 돈이 들어간다고? 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 이건 진짜 좀 아닌 것 같다고 여기에 이렇게 와주신 건 너무 감사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비용은 드릴 텐데 근데 아직 일을 시작하신 게 아니니까 그만하고 싶다고 죄송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중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수리공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을 하면서 너 좀 아까 여기다 사인했잖아. 네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여기 써있는 이 400유로가 넘는 금액을 지금 당장 여기서 바로 현금으로 내지 않으면 불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경찰에 고소를 할 거고 경찰이 와서 널 잡아가고 너는 외국인으로서 엄청난 불이익이 있을 거야. 경찰이 잡아가고 감옥에 가게 될 거고 너는 독일에서 추방을 당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추방까지 당할 일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런 상황에서 그분이 막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경찰을 부를 거고 막 감옥 어쩌고 이렇게 내가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사인은 하긴 했고 막 이런 상황이 겹치면서 이성적인 사고가 힘들어진 거죠. 그런 때에 이제 제가 그 집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남자가 당장 현금으로 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뭔가 시간을 끌어보고자 그리고 뭔가 현금으로 이렇게 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나 지금 현금이 없다. 나 은행 가가지고 갖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카드로 하거나 아니면 이체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단 카드 기계는 고장이 났대요. 그리고서는 이체하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대요. 그냥 현금으로 달래요. 무조건. 그래서 막 이상하다 막 하면서 있었는데 제가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그냥 이체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실시간 이체를 해가지고 바로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이체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제가 도착을 했죠. 그리고 상황 설명을 듣고 일단은 아무리 사인을 했어도 상황에 맞지 않는 너무 높은 가격을 제시를 한 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 계약서 자체가 아무리 사인을 했어도 무효가 되거든요.
그 점이 일단 잘못이 됐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빨리 사인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거고 감옥에 갈 거고 이런 식으로 막 협박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협박을 한 것도 그것도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인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지금 당장 현금으로 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했을 때 보통은 2주라든지 아니면 그 업체에서 지정한 기간이 있어서 그 기한 안으로만 현금으로 내든 카드로 내든 뭐 이체로 내든 고객이 선택할 권리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뭐 2주 뭐 몇 주 이런 기간이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무조건 현금으로 내라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너 이거 잘못되고 이거 잘못되고 잘못돼서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네가 우리 제 지인분을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널 고소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 전화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경찰에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차에서 무슨 중요한 뭐가 있는데 그거를 놓았다고 그걸 자기 빨리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급하게 막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잡았어야 되는데 잡을 여력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못 잡고 그 사람이 막 나갔어요. 나가고서는 나간 직후에 경찰 연결이 돼가지고 경찰과 통화를 했어요. 상황 설명을 했더니 경찰이 얘기하기를 그 사람 지금 아직도 그 집에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나갔잖아요. 근데 나가고서는 그 집에 이제 같이 있던 다른 분들을 쫓아나갔어요. 그 사람을 쫓아서 이제 못 가게 하려고. 근데 그 사람이 차를 타고 가버렸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집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경찰이 아 그러면은 만일 그 집안에 그 사람이 아직 있었으면은 우리가 출동해서 그 사람한테 뭐 잡아가서 뭐 서해서 같이 이야기를 새로 해보든 뭘 해보든 하는 건데, 그 사람이 이미 장소를 이탈한 경우에는 경찰이 출동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뭐 미안하지만 너네가 직접 서해 와가지고 진술서를 작성을 하든 뭐 그 사람 고발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일단 알겠다 하고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경찰서에 갔죠. 가가지고 전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경찰 측에서는 자기네가 어느 정도 금액이 그 사람이 한 서비스에 대해서 합당한 금액이라는 거를 경찰에서 다 알고 있지는 않다. 왜냐면 워낙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뭐 열쇠도 있을 수 있고 변기도 있을 수 있고 뭐 주방에 뭐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각 케이스마다 자기네가 그걸 전부 다 갖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한트베악스카마라고 이렇게 핸드베이커들이, 그러니까 수리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를 규정을 해주고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제공한 서비스가 어느 정도 수준의 금액인지를 알아낸 다음에 이것에 벗어나기 때문에 이 계약서가 무효하고 등등등을 변호사와 함께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하고 이제 나왔죠. 그런데 이제 또 변호사를 고용해서 하고 뭐 하고 이런 진행하는 비용이 사실 그 비용보다 더 나가기도 하고, 비록 당연히 제 지인분이 이겼을 경우는 당연히 모든 비용을 그 수리공이 전부 다 뭐 법원에서 생긴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변호사한테 들어간 모든 비용을 수리공이 내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절차가 너무 그 돈에 비해서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또 몇 달 동안 계속 골머리 썩어야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일단 그런 이 상태에서 그냥 포기를 하신 분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러니까 일단은 사인을 하지 말아야겠죠. 근데 그러니까 금액을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근데 만일 사인까지 했을 경우에는 돈을 보내시면 안 돼요. 돈을 보내더라도 실시간으로 보내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냥 계좌이체를 보냈다고 하면 그 몇 시간 내에 그 계좌이체한 부분을 다시 취소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은 내 돈을 받지 못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할 수는 있는 상황이겠죠? 그럼 그럴 경우에 너 이 계약 자체가 무효야 라고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끝나는 상황인 거예요. 너가 여기까지 온 비용은 줄게 하고, 보통 이제 출장 비용이 많이 잡아야 100유로 선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유로 정도는 근데 줄게. 그치만 400유로는 아니야. 넌 우리 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금액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무효고, 그래서 난 너에게 너가 요구한 이만큼의 비용을 줄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쪽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은 금액을 잘 보고 사인을 할 것. 그리고 사인을 했더라고 해도 그 금액이 너무 높으면 무효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그 사람한테 당당하게 나갈 것. 그리고 돈을
보내버리지 말 것, 그리고 돈을 당장 이 자리에서 달라고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내가 고객으로서 그 자리에서 바로 현금을 줘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어느 그 돈을 내야 되는 지불 기간을 나한테 명시를 해줘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것,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집을 떠나기 전에 경찰을 부를 것. 네, 이 정도를 좀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유형은 영수증을 위조하는 그런 사기 유형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직접 겪은 그런 슬픈 이야기예요. 몇 년 전에 까지만 해도, 요즘에는 저는 항상 자동이체를 선호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지로를 직접 받아서 요금을 제가 스스로 이체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야 직접 돈이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눈으로 보이고 해서 더 그게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지로가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금을 또 평소와 같이 그냥 그 지로 종이에 써있는 대로 계좌번호랑 써가지고 금액이랑 써서 이제 냈죠. 내고 났는데 얼마 있다가 제가 요금을 내지 않았다고 빨리 요금을 내라라는 독촉장이, 독촉 만웅 그런 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하고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몇월 며칠 언제 이거 냈는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전 낸 적이 없고 도착하지 않았대요, 돈이.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서는 제가 돈을 낸 그 수신자의 그 통장이랑 그 제가 사용하던 그 원래 돈을 냈어야 했던 그곳의 통장을 확인을 해봤더니 번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선 바로 은행으로 뛰어갔죠. 뛰어가서 나 이거 잘못된 사람한테 돈을 보냈는데 이거 다시 받을 수 없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만일 내가 돈을 보낸 지 뭐 몇 시간 아니라면 바로 그냥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미 처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이 이미 그 다른 사람한테 도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너의 통장에 돈이 잘못해서 들어왔는데 이 돈을 보낸 사람한테 다시 돌려주지 않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할게 라고 얘기를 했을 때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사기친 사람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다시 새로 요금을 냈어야 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 사기 방법이냐면 일단 집에 이렇게 저처럼 지로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그 지로 용지를 저는 항상 제 정보를 잘 찢어서 버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버리지 않은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밖에서 사람들이 그 쓰레기통을 뒤져서 그렇게 정보가 나와 있는 걸 찾아요. 그 다음에 그 정보가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가서 그거랑 똑같이 위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제 주소로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텔레콤이다 그러면은 텔레콤 그 양식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는 무슨 로고가 어떻게 생겼고 뭐 어떻게 이렇게 양식이 있죠. 그거를 그냥 똑같이 만든 다음에 그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우체통에 넣어놓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이 생겼으니까 저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은 보고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며칠이 지나면 이미 돈은 통장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다시 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에 그 사람을 잡을 수도 있는데 약간 독일도 우리나라처럼 대포통장 같은 걸 사용을 하는 그런 수법을 쓴 사람들은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잡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또 제가 실수로 해서 돈을 이미 내가 나의 의지로 보냈다라는 게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려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이체를 하실 때 언제나 그 번호를 잘 확인을 하고 비교를 한 후에 이체를 하시고 그리고 맨날 봤던 고지서라고 해도 똑같이 생겼지만 그래도 매번 확인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은행에 인터넷 뱅킹 할 때 그거 있잖아요. 그 저장해 놓는 거 내가 맨날 이체하는 그런 이체 번호는 저장되도록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고 그걸 계속 이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은행 번호에 계좌 번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기 유형이었습니다. 네, 독일에서 당할 수 있는 사기 유형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슬픈 경험담을 넣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오늘 비디오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편에 나머지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나머지 두 가지 유형은 집을 구할 때
겪을 수 있는 그런 사기 유형. 그리고 클라인 안짜이게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당근 마켓 같이 이제 지역에서 사람들끼리 이제 중고 거래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독일에 사시면서 독일이 아닌 어디 살더라도 절대로 평생 사기당할 일이 없기를 정말 바라고요. 그리고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치즈!